네, 성차별 발언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도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시로 옷차림 지적,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 성 역할에 근거한 편견적인 발언, 응대, 정리, 청소 등은 여자가 해야 된다는 발언이나 어떤 업무는 남자 또는 여자가 해야 된다는 발언이나 업무 지시 등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1 가합 566770 판결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주지원도 2021 가합 6019 판결에서 성 역할에 관한 발언, 성차별적 언행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